옛날에 최저시급도 못 받고 살아왔던 과거를 회상하려 합니다. 일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군대 2년 넘게 8,000원, 병장 때는 13,000원 받았네. 그렇게 2년 넘게 버리고 나서 노래주점 가서 서빙을 했는데 그때 70만원 받았나? 한 달에 2005년? 그 당시 최저시급이 2천 얼마로 검색이 되는 것 같던데 2-3천원 정도일 거예요. 그렇게 일하다가 그 당시에는 뭐 다 소개로, 지인 소개로 취직하고 할 때니까 유명한 회사, 뭐 요즘 말로 용역 자회사로 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거기는 월급이 없었어요. 기술직이었는데 월급이 없어. 수당직이야. 몸이 아프거나 뭐 하면은 돈을 못 벌어. 근데 죽어라 일을 하고 밤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고치고 해야 수리비를 받죠. 수리비를 받아. 많이 벌 때는 200만원도 넘게 그 당시 돈으로 많이 받았는데 정말 어디 아프거나 뭐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면은 월급이 없었습니다. 기본급도. 그렇게 2년 넘게 일을 하다가 그거를 그만둔 이유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안정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에이,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장난 제품을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은 뭐 반말은 기본으로 욕까지 하는 사람, 집어 던지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많았으니까. 그렇게 그만두고 나니까 한 게 없잖아. 군대에서는 군대에서도 기술직이었지만 뭐 내 군대의 기술이 뭐 운전병도 아니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몰랐거든. 전기과는 나왔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전자 쪽에 있다가 딱 그만두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 제대하고 서빙했던 게 다니까. 또 노래방 같은데 전화 해가지고 가까운데 들어갑니다. 시급으로 하면은 거의 풀타임이 아니고 저녁 8시인가 가서 새벽 2시나 4시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빨리 끝날 때는 빨리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서도 한 70만원 정도 받은 것 같고 그 당시 나이가 20대 후반, 왜냐면 제대를 25살에 했으니까. 그래서 한 7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일을 내가 노래방 그 내 전자 수리도 했으니까 납땜도 할 줄 알고 그리고 군대에서 음향 노래방 그런 거 음향 세팅하는 거 사열단 할 때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세팅하는 거 마이크라던가 스피커라던가 그런 걸 좀 한 게 있으니까 성가고 뭐 해가지고 테이프로 절연 테이프로 연결하고 그런 걸 보니까 또 사장 입장에서는 좋아 보였나봐. 근데 그 사람이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하는 부동산에 취직을 시켜줍니다. 근데 거기가 부동산이 뭐 직원이 뭐 수십 명이었다던데 지금은 한 명도 없는 거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 그걸 다 믿었지. 뭐 좋게 돼서 나간 사람도 있다 뭐 그러는데. 결국에는 노래방에서 받는 돈 70하고 그 부동산에서 월 50을 받았어요. 아침 9시부터 18시까지. 밥은 세 끼를 공짜로 주기로 한 거야. 그리고 뭐 배우러 댕겼지. 책도 많이 보고 검색도 하고 아주 많이 걸어 댕겨가지고 이 허벅지 안쪽이 막 시뻘개질 정도로 발바닥도 아프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80을 주더라고. 80. 근데 이게 어떤 날은 현금 서비스 받아와가지고 돈 주고 그랬어요.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총 월급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된 거지. 그때도 최저시급이 4천 5천 원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야. 그렇다고 뭐 4대 보험 해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때 노동부인가 해서 한번 실사를 온 적이 있어요. 예고를 하고 와서 그런지 우리 사장님이 그러더라고. 누가 물어보면은 누가 와서 너 여기 그 고용된 거 맞냐 물어보면은 아 나는 저기 사촌이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정식 고용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 당시 4대 보험도 안 들고 최저시급도 아마 못 받았던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 그러다가 뭐 월급이 적은 대신에 성과가 나면 계약을 따내면은 계약에 그 돈에서 20%씩 주니까 큰 돈이 될 거다. 부동산 거래하는데 뭐 몇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있던 오피스텔 매매가가 한 5천 정도 돼 있으니까 마포에서 그 당시면은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은 7평 되는 오피스텔을 샀으니까. 그러다 계약을 따냈는데 돈을 안 주더라고. 근데 뭐 이게 내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뭔 이게 말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양복을 하나 가져오시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새로 들어온 형들이 있었는데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걸로 때우려나 보다 이러시더라고. 몇백을 받기로 했는데 양복을 사온 거야. 그게 뭐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거 받지도 않고 그만뒀어요. 그리고 세월 보내다가 또 지인 소개로 들어간 회사가 있는데 50 주더라고. 50. 3개월 50, 4개월부터 80. 그때 최저시급 계산해보면은 100만 원은 받아야 되거든. 근데 거기 일하던 알던 형은 120을 받고 그때 그 형이 30대 초반이었을 거야. 나는 20대 후반이고. 그렇게 하고 1년 지났는데 죽어라 이랬지. 1년 이랬는데 5만 원 올려준다고 하더라고. 한 달에 순수익이 2,500이 났는데 매출을 다 엑셀에 다 넣거든. 그 쇼핑몰이었는데 매입가, 그 매출, 이익, 그뭐 임대료 그다 계산해봐도 한 2,500씩 남는데도 그렇게 하더라고. 직원 딸랑 두 명이. 결국 이한 명은 그만뒀고 나만 있게 됐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거의 10년 전인데 나는 신용불량까지 됐었거든. 그래도 이걸 배워야 된다, 기술을 배워야 된다 하면서. 그 내가 돈을 못 받으니까, 야, 최저시급이 있는데 왜 그렇게 받아? 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야, 너무 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근데도 우리들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 우리, 뭐 이렇게, 명문대 나와가지고, 이름 있는 회사 댕기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모르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그냥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여기에서 뭐 돈을 더 벌어봐야 되겠다, 투잡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 돈으로 뭐빚 갚고 저축하고 그래야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아무도 이런 거를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나라에서도 뭐 최저시급을 안 주면은 뭐 이렇게 신고를 해달라던가 이런 뭐 캠페인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단 말이지. 지금 내가 나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을 본다면 당연히 얘기를 할수 있을 텐데, 그것도 좀 그렇지. 사장한테 가가지고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나를 이용하는 건데, 일부러. 지금 뭐, 네 명이 집도 있고, 조그마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이것저것 일을 하니까, 투잡 쓰리잡 하니까 좀 낫지. 어디 가나 어차피 최저시급 지금 지금은 하는 일이 내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 관리면은 지금은 몇달 쉬고 있는데 거의 뭐 휴게 시간 6시간 줘 놓고 일 시키니까. 감단직은 진짜 용역도 없어져야 되는 거.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용불량자 돼 보니까 내 명의 통장이 없을 뿐이지 차라리 진짜 이렇게 신용불량 될 거면 막판에 돈을 좀 끌어 땡겨가지고 현금을 갖고 있었으면은 누가 뭐 압수수색 오는 것도 아니거든. 근데 그거 어떻게든 갚으려고 발버둥 치고 막 사정사정해서 현금으로 저기 월급 받고 팀원이 충전해 가면서 출퇴근했는데 후불제 교통카드도 안 만들어주거든 은행에서. 돈 땡겨가지고 진짜 그렇게 준비할 걸 그랬어. 그러다가 뭐몇년 뒤에 아무튼 뭐 조정 받고 해가지고 풀렸는데 그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정부에서 그게 옛날에도 있었거든. 그때 그거 해가지고 채무 많이 조정 받아가지고 분할로 저금리로 이렇게 갚았고. 내가 뭔가 위험에 처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그런 거는 진짜 지금 요즘은 더뭐 심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악착같이 돈벌수 있을 때 벌고 배달할 때도 신호 어겨가면서 빨리 가고 지킬 거다 지켜봐야 나만 손해야.
나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힘들다고 뭐 자살하고 그런 거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없이도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벌어먹고 살 수 있으니까 죽을 필요도 없어요. 돈 빌려가지고 사채 쓰고 도망가 그래. 지금도 최저시급 몇백원 올리는 거 뭐 물값 폭등한다 막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알고도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무식한 소리고 이렇게 물가가 올라갔으면 더 임금을 올려야지. 그러니까 기업체들이 똑같이 냉겨 먹으려고 하니까는 이 가격이 안 떨어지는 것 같은지 물가가 안 정된다 그래도 안 내려 팔리니까 뭐 임대료 올리고 최저시급 올리면 또 판매가 더 올려버리잖아. 그래야 남는 만큼 더 많이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우리가 티셔츠 하나 5,000원에 들여와가지고 2만원에 팔거든. 그거를 냉겨 먹으려고 하는 거야. 아무튼간 옛날에는 진짜 몰랐는데 지금도 뭐 찾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난 유튜브 막 봐. 많이 막 돈 버는 방법 뭐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할 거잖아요. 막 보면은 쌀데기 없는 그런 걸로 조회수는 막 몇십만씩 나오는데 그런 거 중에도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다 해보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래 뭐 어릴 때부터 대학까지 죽어라 노력해가지고 좋은 곳 들어가서 살면은 사는 건데 나처럼 뭐 배달이나 하고 뭐 주유소나 댕기고 이런 사람도 잘 먹고 잘 살아. 어차피 보여지는 게 거지 같으니까 시집올 여자도 없고.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